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다섯 편의 그 각각의 시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한 편씩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중간에 오는 것이 이제 제 3장이 되겠죠. 이그 히브리로 예레미야 애가의 그 다섯 편의 시의 중간에 바로 이렇게 3장이 나오는데, 마치 이것은 과일로 얘기하면은 제일 속의 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3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주제가 바로 이 소망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 제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죠. 66절은 왜 66절인가 하니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22개가 각각 하나의 알파벳에 세 절씩 이렇게 분담이 되어서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1장, 2장, 4장, 5장은 조금 예외고 4장까지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로 되어 있고, 제3장은 이제 3절씩 가다가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바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동일하게 썼던 이 예레미야 1장 16절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 앞으로 가보면 예레미야 1장 16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경고는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경고하고, 또이 남쪽 유다보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13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 이방 국가에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보다도 이제 130년 전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이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커피 매니아라면은 다이 아는 그 커피점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커피점을 창업한 분이 하도 뭐 품격도 아주 존경받을 만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 선생이라는 칭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면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커피를 볶는 그런 이제 초현대식 그 시스템을 그 유리막으로 이렇게 해서 다볼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커피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날은 이제 뭐 특별한 커피라고 그래서 커피 맛을 초미미하고 있다가, 그 초현대식 커피 볶는 시스템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제일 꼭대기에 보다가 커피 맛이 확 가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 말라 비틀어진 명태 대가리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 커피점의 운명이 저렇게 명태 대가리 한 마리에 달려 있는 건가? 귀신도 그까지 말라 비틀어진 이 명태 대가리 눈길도 안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 우상,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또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 우상 숭배는 나는 절대 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이 우상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나열되는 수많은 제목들 중에 이 탐심이 가장 그 모든 그런 이 제목들이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욕심은 모든 죄들의 이 어머니인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고요하게 마치 컵에 그 진흙탕 물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맑은 물처럼 이렇게 이 보이다가 이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이 악한 그런 이 생각들이 발동되면은 그것을 이 취하고자 하는 이 탐심이 본색을 드러내고 또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이제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제1위치에 모셔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 분이 오직 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다른 누구가 그 무엇이 그 자리를 이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탐심이 시작될 때 그 마음을 이제 잘 다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제2의 자리로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렇게 그 유다 예루살렘 거리가 이렇게 적막하게 된 그런 이 원인은 바로 이 두 번째 지도자들의 이 부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지도자들은 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요즘 청년들은 이 꼴이 뭔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소나 짐승들이 이 먹는 그 풀을 이제 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제 뭐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 이 꼴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세대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제 그 이 대표적인 성경이 개역개정 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표준 새번역으로 읽으면은 예,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표준 새번역은 뭐라고 됐는가 하니까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표준 새번역 이렇게 치면은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표준 새번역으로 된 성경을 구입을 해서 보통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 옆에 펴놓고 읽으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도자들은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도망갔다고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예레미야 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은 이 땅에 무섭고 놀란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이 거짓을 예언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의 논리와 자기 생각을 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 혐오 대상이 되어 있는 슬픈 그런 이 실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은 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공언하면서 이 다니기가 참 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고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들 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열을 올린다고 달라질 게 별로 없겠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맡은 그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이라든가 또 교계의 이 지도자들 그들의 이 말과 행동이 우리 신앙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도 또 제사장들이 잘못된 그런 태도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백성들도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당신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면서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백성들의 그것을 방관하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코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또 기독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이러한 고통과 또 그 예루살렘 거리가 적막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예배의 실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절기를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 그 각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는 각 절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이제 뭐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기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특별한 날로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절기 중에 종교력 7월 10일은 바로 이 속죄일이죠.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 날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 속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과 의무를 행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가 일시적으로 금지되고 했다가 또 풀어지기도 했다가 또 뭐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방법으로 이 개인의 예배와 또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이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도 알게 되듯이 예배에는 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속죄일의 이 최종적인 그런 절차는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르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이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찬양을 드리는 것, 또 실제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에 포함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또 어느 것 하나를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 삶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기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이 자기가 낳은 이 자식까지 먹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탈북민을 위한 그 세터민 사역을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북한 여자분이 이 15세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살구씨를 까먹었다고 합니다. 이 살구씨에는 이제 그 독이 있죠. 그것을 이제 많이 먹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독성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뭐 산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묻었을 텐데, 겨울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호미 갖다가 아무리 파도 그 얼은 우리나라보다 더 북한이 더 추우니까 땅을 아무리 파다가 뭐 이제 포기하고 그냥 그 산에 그 나무 밑에다가 그냥 그 두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그 생활을 꾸려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탈북민들을 상대로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이제 브로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거기 있다가 보면 이제 뭐 나이가 적당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시켜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또 직업을 이렇게 선해 주기도 하는데, 15살 이제 소년이니까 그 탈북 브로커가 한 3개월 동안 그냥 이제 그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 3개월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탈북 브로커가 14살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뭐 일어나는 상황은 이제 뻔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차마 그 얘기는 이제 그 전하지는 못하겠고, 그 후에도 이제 순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나마 이제 기적적으로 중국에서 탈북 그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그 한국에 오기는 했는데, 한글을 읽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뭐 변변한 그 직업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기가 운영하는 이 조그마한 이 봉제 공장에서 그 그냥 이제 일하게 하면서 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이 북한 특히 이제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그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그 말은 이렇게 멀쩡하게 잘 통하지만은 이 북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최소한 이제 복음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려면은 최소한 3년은 지나야지, 3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북한 그 주민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보다도 지금 더 오랜 기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연하게 뭐 통일이 되면은 그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그 환상에 지나지 않고 얼마나 이 북한 사람들의 그런 심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예, 배웠습니다. 그토록 이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완전히 이, 그 진멸되지 않도록은 버리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일이 썩어도 그 속에 있는 씨의 생명이 들어있듯이 바로 예레미야가 중심인 이 3장에는 바로 이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70년의 기간에 그런 이 포로 기간이 끝나면은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것을 중심에 해상한즉 오히려 이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소망을 발견하고 이제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간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이 하필 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제2의 자리로 밀어내는 모든 것을 모든 탐심을 멀리 해야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도자들을 특히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죠. 이 가정의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바로 서는 그런 태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세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또 떡과 잔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예배 자체를 금지당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 또 여러 성도들이 예배 자체를 금지당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뭐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줌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제2의 자리로 밀어내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아니 참 그거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과 우리의 마음이 늘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